4.13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당들은 경북 지역 맞춤형 선거 공약을 내걸고 세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권역별 특성화 산업 육성을, 더불어민주당은 신성장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골자로 각각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박은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은 4.13 총선 경북 선거 공약으로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 벨트 육성,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환동의 과학 신산업 밸리 조성, 세계 역사문화 융성 플랜 추진, 전자형 국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융복합 신산업 벨트 육성은 경상북도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한 4대 신산업을 그대로 담고 있고,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은 생명산업과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근간으로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또한 신라왕경보건과 경북역사자료관, 종가문화진흥원을 건립하고 경상북도의 수건사업인 세종시와 도청 신도시 간 107km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내 13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의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도 5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농어촌 지역 독거노인 공공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으로 동해안에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북부의 교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영천 태백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경북 도립대를 지역 내 공공인력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후보 한 명씩을 낸 국민의당과 두 명씩의 후보를 낸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은 별도의 경북 지역 공약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